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스 24기 모파랑 홍주리입니다. 오늘은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신라 호텔에 와 있는데요. 다양한 연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이번 심포지엄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그 전에 모파랑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파랑 24기 안효빈입니다. 저는 모파랑 24기 이주은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큰 행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해서 열심히 포럼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모파랑이 되어서 이렇게 큰 행사에 와서 직접 장관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기조 연설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 오늘 보고 생생하게 느낀 거 바탕으로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파랑 24기 신이분입니다. 저는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연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안녕! 지난 6월 28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는 제10회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드디어 개회식이 시작되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연합뉴스의 성기홍 대표이사 사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다양한 연사님들께서 축사 및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외교, 국방 장차관급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올해 안에 3국 안보 협력 체제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님과 국내외 2만 2천 명의 자문위원으로 소개됐습니다. 한미협력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d statesmanlike decision made by President Yoon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To everyone here for participating in, and especially to. 첫 순서로 진행된 특별 연설에서는 김윤희 전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 지부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발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닐 코프로스키 주한 미 해군 사령관, 그리고 아쉽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미라랩 슈퍼 미 백악관 NSC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 보좌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Fleet Commanders Roundtable in Yokosuka, Japan to discuss highly relevant topics of significant. 한 달에는 유엔 안보리 질의 이관제는 단독. 기조 연설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책임을 공유했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동북아 정세 변화 속 한국의 선택은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사회는 유엔 대사로도 활동하셨던 김숙 상임이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켈리 교수님과 스기야마 신스케 전 외무성 사무차관님, 외교관 출신의 김건 홍기원 의원님께서 발표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대한 장애를 처리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안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각 발표가 끝난 후 모든 발표자가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I don't think majority of Japanese people would support Japan to go for new. Not in terms of the. 왜냐하면 국민들 많은 국민들 여론 조사를 하면 뭐 많은 국민들께서 국무장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회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도
핵개발은 핵무장원들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1세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션 2에서는 두 국가 선언한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에 관해 진행되었는데요. 사회는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님이, 발표는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세션 1과 마찬가지로 각 발표자의 발표 후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리적 단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과 또 복합도가라는 그 부분과 이렇게 진행된 세션 1을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게 가면 평화 공존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심포지엄 보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외교부 통일부 화이팅!